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신학 묵상으로서 유리게 몰트만이 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더는 그리스도교의 세계 사적 출현과 영향사의 틀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원천적 사건을 숙고해야 한다. 1차적으로 신앙을 위해 그리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계시로서 신앙을 가장 먼저 시간화하는 존재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다. 만약 그 역사적 활동 형태 중에 하나가 자신의 형성 과정을 완성함으로써 낡아지게 된다면 그리스도교의 이런 형태를 단지 사고 속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한때 세계를 극복했던 그리스도교 신앙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세속화한 형태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스도교적인 서구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숙고할 때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순례는 어찌 집이 전혀 없는 곳에서 고향을 상실하겠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신이 십자가의 밤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숙고함으로써 단지 낯선 종교적 세상만이 아니라 시민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세상 안에서도 고향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부터 신학을 위해 주어지는 임무는 더는 자신의 세계사적 출현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의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유리한 신앙 사건을 철저히 지향하는 것, 즉 십자가의 신학이 되는 것이다. 만약 신학이 현대의 그리스도교 이론에 만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가오는 황혼과 함께 비로소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부흥이와 같을 것이며 삶의 어떤 형태가 늙어갈 때 회색 위에 회색을 칠하는 철학과 같을 것이다. 회색 위에 회색을 칠함으로써 그것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식될 따름이다 라고 헤겔은 말했다.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 혹은 불측정성, 측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서 그 자신의 그리스도교적인 세계 속에서 그 자신의 이질성과 혹은 낯섦과 고향 상실을 입증할 때 늙어지고 회색으로 변한 그리스도교가 그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것이며 위험스럽고 해방하는 현실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 대한 신앙이 의로움, 아름다움과 도덕성에 관한 인간의 모든 표상과 충돌 혹은 모순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확신하는 것과 충돌한다 혹은 모순된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최고의 본질, 최고의 선이 드러나고 전존하기를 소원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구하는 자가 그의 하나님의 못 박히심과 그의 무력함과 절대적 죽음 속의 버림받음에 대해 무슨 관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종교적 욕구와 십자가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을 휘감았던 장미꽃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정한 비종교적 요소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소원이 아니라 신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추방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고난이다. 근대의 종교 비판은 종교적인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를 겨눌 수는 있지만 이 비종교적인 십자가를 겨눌 수는 없다.
십자가에는 종교적인 생각을 투사한 그 어떤 모형도 없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종교적인 모든 것, 즉 인간의 마음 혹은 가슴을 신격화하는 것, 자연 속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의 특정한 거룩한 날짜를 신성화하는 것, 혹은 성력화하는 것, 정치적 권력자와 그의 권력 정치를 경배하는 것을 처음부터 파괴해 왔고 지금도 파괴한다.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가 스승의 십자가로부터 달아났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부터 달아나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를 철저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다. 매우 거룩하고 종교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통해 경험하는 치명적이고 해방적인 모순은 그의 도피와 멸시를 정당화하는 근대의 종교 비판의 조용한 종교적 전제 자체도 겨냥하며 무신론적 해방 운동의 자기 신격화, 그리스도교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의 법칙과 역사적 성공의 법칙의 우상화, 그리고 영원히 생산적인 자연에 대한 신뢰를 겨냥한다. 계시로서 신앙 되었고 진정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는 포이어바흐와 프로이트가 주장한 종교 비판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모든 것, 모든 신격화, 모든 보장, 모든 형상과 유비, 확고하며 지속성을 약속하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부정으로서 종교와 종교 비판, 유신론과 무신론 간의 투쟁 바깥에 서 있다. 이르게 멀티만 대역의 크로이치트 곧 309쪽 이하. 감사합니다.